2분 남았습니다. 현재 8시 58분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쪽 지수, 예상 지수는요. 강보합권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도 거의 보합이었죠. 뭐 오르고 내리고가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증시도 눈치를 계속 봅니다. 어제도 보합권 내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코스피는 0.15%의 제한된 상승 2574.96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 상승 움직임이 그 행진이 다소 멈췄다 하더라도 주 이동평균선이 훼손되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5일 이동평균선 약간은 웃도는 수준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다음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행보를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5일선은 양시장 나란히 살아있는데요. 코스닥 지수는 0.2% 오르면서 910.75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1% 안팎의 제한된 움직임, 지수가 그런 만큼 사이즈 큰 종목군들은 다소 좀 눈치 보기 바쁜 양상이고요. 개별적으로 계속해서 2차전지 후발주자, 뭐 전해질이라든지 혹은 리튬 관련된 신규 사업 벌인다 하는 종목군들 쪽으로만 반응이 나옵니다. 초록빔 E&M도 그렇고요. 뭐 이화전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모베이스 전자가 어제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줬었는데요. 이 종목 오늘 일장에서도 연속성을 확인시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종목으로는 공시에 있었던 맥스트 오늘 14% 정도 강한 상승 출발 대기하고 있고 엔캠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쪽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고요. 이제는 하나 둘씩 실적이 나옵니다. 어제상 마치고 나서 포스코홀딩스 실적 나왔고요. 오늘은 칩셋미디어가 실적 발표 준비하고 있고 사실 내부적으로 보다는 우리 증시 마치고 나서 미국에서 테슬라 실적이 오늘 밤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앞으로의 청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또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적은 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월드 IT쇼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국내 대형 IT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데요. 사실 CES나 뭐 MWC만큼 큰 이슈가 나올 만한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이런 IT 섹터 내에서 현재 박람회 일정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상황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었는데요. 현재까지도 0.1% 이내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일 종가 대비 4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2575포인트 선을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는데요. 제한적인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0.1% 상승하면서 909포인트 선 웃돌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쪽 매도 물량 나오면서 수급이 조금 제한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형 매도세가 가장 크게 집중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 포지션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수급 현황도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 쪽 매도 물량 나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 쪽에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시장 수급 현황 체크해 봤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리오프닝 섹터가 가장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그렇게 비슷한 흐름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금속 광물 섹터 1.5%가량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 1.0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음식료품 섹터 0.59% 상승하고 있고요. 그 뒤로 유통업종, 건설업종 역시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업종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의약품 섹터가 약 0.45%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의료정밀 섹터, 기계 섹터, 섬유복업종 순으로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삼성전자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제한적인 탄력 들어오고 있고요. 0.1% 강보합권 출발하면서 65,700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SK하이닉스 0.3% 강보합권 88,000원 터치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어제장 강세를 보였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은 약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 하락하면서 589,000원 구간 터치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 1%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 0.6%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76만 1,0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오 종목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0.5%가량 하락하면서 78만 9,000원으로 부진한 흐름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현대차, 기아 어제 하락했었는데 오늘 다시 상승 전환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구간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기아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포스코 홀딩스 어제 장 마감 이후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견조한 실적을 냈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현재 구간 1%가량 상승하면서 42만 500원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그 밖에 인터넷 관련 종목 네이버 카카오는 약보합권에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코스닥 시총성 2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총성 2주 파란불 켜는 종목이 유난히 더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 1%에서 2% 가까이 낙폭을 좀 키우고 있고요. LNF가 다소 좀 0.1%대 약보합권에서 다른 종목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이 좀 크진 않습니다. 현재는 강보합권까지도 이렇게 넘나들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32만 5,500원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 셀트리온 그룹주들 셀트리온 그룹주 일제히 하락세인데요. 그 중에서도 셀트리온 제약이 2%가량 밀리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역시 오늘장 2%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34,7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JYP엔터는 1%가량 하락하면서 87,0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게임주 가운데 카카오게임즈가 0.4% 상승, 그리고 펄어비스 역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보합 정도죠. 오늘장에서는 오르는 종목과 하락 종목 반반입니다. 11대 11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100여 개씩 각각 양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키워드는 중국. 어제 오전 11시에 나왔던 GDP 확인하고 나서 바로 시장의 반응이 나왔는데 오늘장에도 반응이 나옵니다. 어제는 소비재 위주로의 반응이었다면 오늘은 산업이 좀 다시 활성화된다라는 측면에서 불이라든지 뭐 이런 원자재 쪽, 히토류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다소 좀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물자원 쪽 좋습니다. 히토류, 구리, 리튬 쪽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어제 이 시간에는 전고체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원이라고요. 아워넥스트 에너지, 미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스타트업입니다. 국내에 진출을 한 바 있는데 이 소식은 예전에 나왔던 거고요. 오늘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이런 종목군들 뭐 엠플러스나 코인테크, 뭐 탑머티리얼 이쪽으로 후발주자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납니다. 메타버스 좋고요. 반도체 쪽도 플러스권 움직임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 먼저 볼까요? 조세현 테스터. 오늘 첫 번째로는 비금속 광물 섹터 가운데 오늘은 히토류 종목 쪽으로 조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발표인데요. 정부가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최근 들어 미중 갈등이 심화가 되면서 중국 쪽에서는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히토류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고 또 2030년까지는 표준 물질 3종 도입과 국제 표준 8종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히토류 성분을 표기 하고 또 분류 기준을 명시하면서 재활용 정보 표준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건데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히토류 그룹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유니온 그룹주들 쪽으로 수급이 가장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유니온이 현재 구간 8%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 역시 7.4%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장 히토류 관련 종목 쪽으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국내에서도 히토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태스크포스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최현수 전문가님, 이쪽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히토류요? 저번에 히토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저번에 이제 히토류는 제가 중국 쪽에서 이거 계속적으로 자원 무기화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갖고 단기간에 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봐가지고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제가 그때 뭐 계속적으로 한번 보자. 이거
어떻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니까. 네,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국내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유니언 머티리얼즈 말고도 노바텍이라고 이제 자석 이제 그거 하는 업체도 네. 같이 좀 보자. 이제 그 국내에서도 키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홀딩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 크잖아요. 그리고 사실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전문가님 스타일은 이런 테마주들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건데 이번은 좀 다르게 보시나 봐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태가 조금 길게 갈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테마주들 같은 게 원래는 그냥 단기성으로 저는 원래 뭐 단타로 하지만은 그렇죠. 이번에 조금 홀딩 해봐도 좀 될 것 같아요. 정고점이 유니온 차트 보시면은 정고점이 지금 8,700원인데 네. 이거 뭐 테스트 하겠죠. 뭐 테스트해서 뭐 여기서 부근에서 뭐 주춤주춤 하면 그냥 매도하는 거고 아니면은 강하게 또 정고점 돌파하면 또 홀딩 하는 거고 그런 전략이 계속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비철금속 쪽 왔으니까요. 희토류 다음에 구리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면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이구 산업이 12% 오름세. 이구 산업이 이달 들어서 차트가 전에 없던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벌써 86% 정도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고요. 대창도 좋습니다. 한 8% 정도의 상승권. 서원도 4% 정도의 상승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쪽도 계속해서 홀딩인가요? 바닥 대비로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구리 같은 경우는 또 전기차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 이제 뭐 많이 쓰이니까 아무래도 또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구리 가격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괜찮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경기 침체 때는 앞두고 있으면 구리 가격이 좀 강세를 보여요. 그 전통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구산업이나 대창 이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뭐 지금 차트도 계속 정배열이고 5일선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고 단타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이격도가 그렇게 뭐 대창 같은 경우는 높지 않고 이구산업은 조금 되는데 네?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제일 선발주자인 이구산업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 가격이 한 달 만에 33%나 떨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어반 리튬이 다시금 상승으로 돌려놓으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 약 8%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캠은 이 미국 쪽에서 공장 짓는다라는 소식도 있었지만은 오늘 그 밖에도 리튬과 관련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장의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리튬 쪽은 어떨까요? 계속 이제 질문 주시는데 네. 역시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런데 이제 리튬 가격이 약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미국 시장에서 엘버말이라고 하는 이제 리튬 같은 주식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성장성 이런 게 좀 부여가 되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은 지금 2차전지 소재 업체들이나 뭐 이런 쪽은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역시 리튬 하면은 뭐 어반 리튬, 하이드로 리튬 이런 테마주들도 좋지만 저는 계속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아니면 조금 포스코 그룹 쪽에서 좀 가벼운 거 찾는 포스코 엠테 좋아 보이고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 쪽에서는 계속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밸류가 높이 측정돼 있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지금 PER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같은 경우 어제자로 실시간입니다. 4.7배예요. 12개월 선행 PER 말고 저는 12개월 선행 PER 안 믿어요. 왜냐하면 12개월 실적이 뭐 예측이 솔직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저는 네. 안 믿고 그다음에 지금 PBR이 0.6이에요. 0.65 정도 되는데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저는 계속적으로 괜찮다. 가지고 있어도 된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만약에 이게 고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훨씬 더 고평가되어 있거든요. 삼성전자 어제 PER이 한 11.5배 정도 돼요. 그리고 PBR 같은 경우도 1.5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삼성전자 100원이란 말이에요. 액면가가 100원이니까 50배 곱하면 5, 6, 2, 30. 지금 300만 원이 지금 넘잖아요. 네. 지금 포스코는 지금 40만 원 초반이고 그러니까 밸류상으로도 괜찮다. 뭐 증권사들 말은 일단은 저는 배제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2차전지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내에서 눈에 띄는 점은 장비의 강세입니다.
계속 뭐 돌아가면서 오르는데요. PNT가 장 초반에 한 5% 정도까지 오르다가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긴 하는데 상대적으로는 강한 편입니다. 현재는 2.6% 정도의 오름세고요. 그리고 M플러스도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비 쪽에서 오늘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은 TSI. 이 종목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조정 레포트가 오늘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는 16,680원, 전거래 대비 7% 정도 오른 수준을 기록하면서 50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장비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크게 또 주목받았던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재 쪽으로 워낙에 좀 쏠려있다 보니까. 장비 쪽, 2000년대 장비 쪽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TSI라든가 오늘 하나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장비 쪽 지금 일제히 강세로 나타나는데 저는 장비 쪽이 물론 실적 잘 나오고는 있어요. 뭐 그렇고 좋고 좋긴 한데 그런 밸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좋긴 하는데 장비 주들의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죠. 지금 뭐 저는 매수는 맞는데 이제 하나는 이제 봐야 될 것이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장비 발주가 들어가잖아요. 일회성에 그칠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소재는 계속 쓰이는데. 소재는 계속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건 참고하셔가지고 좀 투자를 네. 하셨으면 좋겠고. 뭐 밸류상으로는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에만 너무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좀 못 오른 거 찾다 보니까 좀 오늘 특별한 뉴스 플로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순환매 돌아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2차 전지 전반으로도 오늘 봐주세요. 자, 포스코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그 열기가 사그라들었다. 포스코 그룹주들 내에서의 움직임을 이렇게 봐도 될지. 그리고 선발로 움직였던 종목, 대표적인 셀업체들. 이쪽은 지금은 크게 시세를 받지를 못하는데 그럼 계속해서 2차전지 순환매 양상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소재 쪽을 이제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계속 이제 매일 말씀드리는데 당분간은 이제 좁은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그럴 것으로 보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엠텍은 밸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지금 뭐 PER 같은 경우는 155배가 네. 넘어가니까 그런 거는 뭐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고 뭐 그렇게 따지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너무 밸류가 이제 높다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모멘텀이 붙은 상태니까 네. 저는 뭐 금방 꺾이지는 않는다. 소재 쪽은 당분간 이제 박스권, 셀도 그냥 오르면 팔고 대신 내리면 사고 뭐 당분간 좀 그런 게 되지 않을까. 2차 전지 쪽은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말고는 크게 움직일 만한 요소는 저는 없다라고는 네. 좀 보고 있어요. 전문가님이 어제도 그 박스권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계속 추세가 살아있고 이동평균선 훼손이 없으니까 직전 저점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박스권 설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뭐 포스코 퓨처엠 이쪽 차트 보면서 어떤 식으로 박스를 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서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에코프로서부터 먼저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21선까지도 여유가 있고 조금 싸게 산다고 하면은 21선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하면은 11선에서도 조금 사보고 21선 내려오면 조금 더 사보고 뭐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지지선 11선이면 11선, 21선이면 21선 거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고점 테스트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저는 전고점 살짝 넘어가면 또다시 물량 출해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전고점 부근 가서는 이제 좀 사지 말자라고 보고 있고 좀 내려오면은 좀 다시 한번 관심 가져보자. 역시 박스권은 뭐 많이 보면은 21선 아니면은 뭐 적게 보면 11선인데 11선보다는 이제는 21선에서 네. 대응이 좀 더 나아 보이기는 합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에서 지지 받고 올라가고 있고 대신 전고점 부근 가면은 또 다시 탄력이 약해지는 것 모습 나오고 있어가지고 대신 21선 대응으로 좀 저점 매수 네. 고점 매도 대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좁은 박스 보고 계시네요. 이렇게 주요 이동평균선 단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해서 대응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움직이는 종목군들 가운데서 오늘장 메타버스 보겠습니다. 시발점 마중물이 된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어제장 마치고 나서 두 건의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상대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는 설비 점검 솔루션 고도화고요. 하나는 원격 지능 고도화 계약. 이렇게 해서 각각 한 4억 원 안팎으로 해서 합하면 한 8억 원 가깝게 됩니다. 현재 주가가 12% 정도의 오름세고요. 장 초반의 고점 대비로는 다소 좀 음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반해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MP라든지 나란히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캔들상으로는 모두 다 음봉입니다. 장 초반 대비로는 힘이 빠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MP도 한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과연 메타버스 산업에 그러니까 맥스트가 수주를 한 것이 메타버스에 영향이 있는 건가? 그리고 맥스트가 수주했다고 다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는 감소로 돌아섰어요. 메타 플랫폼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지금 아마존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서는 이제는 메타버스 투자를 그렇게 이제 과감하게 하지 않는데 맥스트 개별적으로 수주 소식이 좀 나와서 이제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맥스트가 한 달에 아니 1년에 매출이 뭐 한 25억 뭐 그쵸? 26억 뭐 30억 좀 안 되는데 한 8억 정도가 이제 계약 공시가 나왔으면 뭐 괜찮고 그런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한 3분의 1 차지하니까 네. 그런데 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규모는 크지 않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주가는 더 뻗어나가기에는 오늘 이런 뉴스 가지고는 조금 저는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는 콘텐츠 쪽에서는 맥스트나 덱스터 그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MP 이런 쪽에서는 저는 주가의 움직임은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선익 시스템이나 코세스 이제 VR, XR 기기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가격이 다운되면서 보급화가 더 진행이 된다면 이런 하드웨어 쪽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조금씩 나눠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자 의견을 주시네요. 다음은 중국 모멘텀 안고 있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는 뭐 카지노, 면세, 그리고 항공 쪽 좋았습니다. 여행은 그다지 수혜를 보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금세 또 매기가 돌아가네요. 화장품이 좋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먼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오르는 종목 가운데서는 코스맥스가 7%대, 어제도 한 5% 올랐는데 코스맥스 7% 오르고요. 아모레주가 3%대, 그리고 클리오도 한 2%대, 본느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도 7%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유난히 좀 터부시 되는 그런 종목군이 어느새 화장품이 돼버렸는데요. 오늘은 시세는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국 자체 내에서 소비가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아까도 제가 중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들, 화장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노동절 연휴도 앞두고 있어가지고 그런 수혜에 대한 또 기대가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화장품주들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좋게 보고 있고 물론 예전만큼 엄청난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라고는 보지는 않고 있지만 워낙 많이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는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 그럼 매출 늘어날 것이고 저는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막바지 단계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할 단계만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좀 지켜보면서 하자. 그런데 지금 주가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안 좋은 쪽, 힘이 빠진 쪽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기대를 거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지금, 학회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AACR 끝나가고. 사실 이거 외적으로도 제약바이오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는데 워낙에 2차전지나 이쪽이 강해서 그런지 기세를 오랫동안 떨치지를 못합니다. 오늘 오스코텍이 8%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박셀바이오,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또 주목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박셀바이오도 8% 정도의 약세권 내 움직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종목도 시장에 주목받았었죠. 월 초에 강세 움직임을 어느덧 반납하고 지노맨 컴퍼니도 6% 정도의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그다지 빛을 보지는 못하는데 제약바이오 시세는 당분간은 좀 잠잠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특히 뭐 대형주인 SK바이오팜, 뭐 그다음에 셀트리온 삼총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쪽도 지금 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건 역시 신약 개발 관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뭐 지노미 컴퍼니나 마이크로바이옴, 네. CJ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이런 쪽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아마케 앞두고 나서 모멘텀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에쿨론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긴 음봉이를 맞으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고 상한가 기록했다 7% 빠져요. 맞아요. 그게 이제 뭐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거고 매드팩토 라든가 뭐 네. 오스코텔 뭐 이런 다 빠지고 있어요.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신약 개발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안 받쳐주니까 이제 좀 보지 말자. 대신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라든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좀 움직이기는 움직일 건데 뭐 바로 꺾인다기보다는 박스권 당분간 유지하면서 좀 서서히 좀 내려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주들은 조금 당분간 좀 접어두자. 다른 것 지금 보기도 지금 솔직한 얘기를 좀 저는 바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다른 종목 좋은 거 많으니까 굳이 시선 뺏기지 말자. 제약바이오 당분간은 조금 마음을 비우자 얘기해 주시는데 이렇게 하락 종목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면 지수는 고압입니다. 종목 찾아다니기 좀 바쁜데요. 전문가님 오늘의 팁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요즘 최근에 이제 외인들 동향을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소폭 팔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 팔고 있을 거예요. 뭐 1,000억 이상씩 계속 팔고 있는데 오늘도 한 300억 넘게 전부 소폭 팔고 있는데 외인들은 장 초반에는 소폭 팔다가 장 후반에 가면은 다시 되사는 모습 뭐 계속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외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그리고 지금 이동평균선도 아직 정배열이고 그리고 뭐 제가 여기 보조지표 띄워놓지는 않았지만 MACD 오실레이터라고 있는데 계속 양전환에서 하락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하락폭은 적다. 그럼 아직까지 그런 종목 찾아다닐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제가 어제도 이제 공방에서 말씀드렸는데 리오프닝 관련주 계속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뭐 금융주 특히 하나금융지주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봤는데 뭐 이런 종목들 뭐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면은 아직까지는 계속 종목에서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대신 저는 상단에서는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상단이니까 수익은 챙길 거는 챙기고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금액을 예전보다는 좀 줄여서 들어가 보자. 그런 투웨이 전략? 그게 더 좋아 보입니다. 조금은 민첩함이 필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RS 인베스트 이주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잠잠하게 출발하네요. 네, 아무래도 혼재된 재료 속에서 오늘 환율은 1310원 후반대에서 출발했고 현재는 1318원 선에서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20전 하락한 1318원 40전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라는 재료와 또 하나 엔화 약세, 즉 이 연동된 엔화 약세 속에서 131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달러는 지난밤에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5%로 예상치를 웃돌았고 이에 따라서 달러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주 6개 통화에 대한 달러와 가치를 반영한 달러의 인덱스는 전장 대비 0.35% 하락한 101.75에 거래가 됐습니다. 달러는 중국 지표 개선 등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며 하락했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0.8%, 허가 건수 역시 전월 대비 -8.8%로 이상보다 감소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환율은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는 1결물이 1,316원 7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결물 스왑 포인트 마이너스 2원 60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318원 60전보다는 약 75전 정도 상승한 셈이고요. 중국 경제지표 호조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지만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그리고 외인의 배당 역성금 수요 등의 환율은 1,310원 초반대에서 하단이 지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중에 상승 전환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세요? 오늘 밴드 어떻게 잡으셨나요? 네, 최근의 흐름이 환율이 1,315원 선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강력한 저가 매수가 남의 선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달러의 약세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된 것이 역시 환율의 상단을 제한할 그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오늘 환율은 1,31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315원에서 1,321원의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315원이 아래쪽으로는 저항대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20원선 위로 올라가면은 또 위험자산 선호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또 위에 상단을 막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박스권 내에서 1,310원선 후반에서 움직임을 나타낼 거다 의견 주시네요. 현재 환율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RS 인베스트의 이주원 연구원이었습니다.